왜 죽었는지는 모르겠네요. 그냥 즉사기에 걸린 건지, 즉사기에 걸려서 죽은 건지, 피가 깎여서 죽은 건지 모르겠는데 왜 죽은 거지? 근데 아까 그거 막런이어서 성공 괜찮아요. 진짜 막런이었어요 아까 그거. 투명 모드 깼어요. 아 이거 2회차는 2회차스로는 저 베리즈로 해요. 그 난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 보통 일반스러운 노멀 모드에서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저거 2회차라서 무한무기 갖고 하는 거라서 베리즈에서 하더라고요. 아예 다른 사람들도 이거는 다, 2회차는 다 베리즈에서 했어요. 보통은 노멀에서 하고 이제 리얼 서바이버하고 저거 인비저블 모드만 하드에서 해요. 리얼 서바이버는 아예 난이도가 하드로 고정되어 있고 인비저블은 난이도 선택 가능한데 그거 스피드런은 그거는 다 하드로 하더라고요. 아, 세븐은 확실히 그냥 일반인이죠. 근데 전혀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일반인 같진 않은데 뭔가 좀 캐릭터성이 부족하기는 하죠. 아, 세븐이 뭔가 좀 얼굴 그 등장인물들 얼굴 모델링이 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뭔가 좀 불쾌한 골짜기 유발해가지고요 좀 그래요. 아 이거 저거 계단 빨리 올라가려면 저렇게 해야 되거든요. 저거 그 십자키 앞 앞으로 앞방향으로 누른 다음에 그 십자키 위거 위쪽 거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달리기 버튼 연타하면 빨리 올라가지거든요. 근데 연타를 좀 잘해야 돼갖고 제가 연타를 잘 못해요. 근데 연타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지금 막 소리가 저래요. 더 빨리 연타해야 되는데 제가 연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비켜. 얘가 또 이러네 진짜. 이게 5질 복장이에요? 아 시간 까먹은 거 봐라. 5는 뭔가 스토리도 좀 이상해진 것 같아가지고 좀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.
뭐 갑자기 막 스토리에서 막 양산형 에스커 막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러던데 뭐 그런 것도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뭔가 좀 그래요. 아니요? 이거 스팀판이에요. 플스판은 프레임이 30프레임으로 고정일걸요? 이거는 스팀판이라서 120까지 올라가는데. 아, 그렇죠. 다 만들고 떠났죠. 그분이 나가서 이브리딘 만들었죠. 아, 이게 일본어판이 저게 빨라요. 텍스트 뜨는 속도가 빨라요. 그래서 그 양키들도 다 저거 일본어판으로 해요. 이거 영어판은 텍스트가 되게 늦게 떠요. 그래가지고 다 일판으로 하더라고요. 저 이브리딘 하긴 했어요. 원은 했어요, 원은. 뭔가 좀 답답하고 이런 거는 있었는데, 그래도 잘 맞는 게임인 것 같기는 했는데, 그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것 같더라고요, 이브리딘. 그 스태미너 때문에 좀 많이 답답했던 것 같기는 해요. 아, 어디가? 이브리딘 2가 시스템적으로는 더 낫나요? 그 어떻게 답답한 게 사라졌어요? 구체적으로? 공포도 사라지고. 이브리딘 2도 그거 미카미신즈가 안 만든 거라서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재밌나요? 그 게임 자체는 재밌나요? 이브리딘 2? 게임 자체는 재밌어요. 저도 이브리딘 2 사놓고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요. 이브리딘도 스피드런 있죠. 근데 이브리딘은 좀 길어서 못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. 해보고는 싶은데 저 1시간 반 넘어가는 거는 좀안 하고 싶어가지고. 아, 옛몇주 전에 샀던 것 같은데. 이브리딘이요? 아, 저 이브리딘 스피드런 하시는 분은 몰라요. 이브리딘 스피드런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. 이브리딘 무스님도 하셨던데 보니까.
원투 다 하셨던 것 같은데. 바만큼 재밌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. 네, 고전은 퍼즐 요소가 많아요. 액션보다 이렇게 액션은 부가적인 거고 이제 퍼즐 풀어서 이제 탈출하는 게 주된 요소죠. 기본적으로는. 고전 바에서는 적들 다 피해 가는 게 좋을 걸요. 어지간하면은 적들 다 피해 다녀요. 서로 고전 아니, 고전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. 일단 리버스랑 제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피해 다니죠 적들. 부족하고 총알 주워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죠. 그냥 다 씹고 가야 되죠. 그래서 그리고 아이템 칸도 되게 조금밖에 안 돼서요. 이렇게 무기 같은 거 들고 다닐 아이템 칸도 없어요, 사실. 저는 이 퍼즐은 왜 저 순서대로 갑옷을 밀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. 이거 그냥 순서 외워갖고 하는 건데 왜 저 순서로 밀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. 게임은 이제 크리스는 아이템 칸이 6개밖에 안 되고요. 얘는 8칸인데. 당시 바하는 고전 바하는 어드벤처니까 일단은 그 인벤 그 적은 거 감안하고 해야 되죠. 스피드런 할 때
아, 오늘 메뉴 실수 너무 자주 하네. 세이브 제한은 고전바 때부터 있었어요. 이거 고전바는 인크리본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. 이게 타자기가 세이브 포인트인데 그거 저장하려면 인크리본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해요. 그 세이브 제한 그거는 고전바 때부터 있던 요소예요. 아, 어깨 빠질 것 같아요. 저 버튼 연타하다가. 네, 잉크에서 테이프로 바뀐 거예요. 아, 근데 바하7은 2010년대가 배경 아니에요? 2010년대인데 그게 세이브 포인트가 카세트라는 게 좀. 2010년대 아닌가 배경? 깜짝이야. 아, 근데 바 세븐은 너무 고어해갖고 좀. 아, 이쪽 아니야. 그리고 이벤트 스킵이 안 돼가지고요. 답답해요. 아!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 오늘? 베로니카 나왔을 때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그 베로니카도 고전바예요. 근데 너무 즉사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그건 좀 짜증났어요. 즉사 그 리트라이가 있기는 한데 랭크가 떨어지니까. 아, 물론 제가 랭크 신경 쓰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. 그 즉사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짜증나요. 리트라이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죽으면 그 자리에서 리트라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 랭크 신경 쓰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많이 짜증나실 것 같은데 아마 코베가 그거 S랭크 받기 제일 힘들걸요? 고전바 중에서 일단 게임이 길기도 길고 즉사 요소가 좀 많아요. 이게 코베는 나이프가 엄청 셌었죠. 헌터도 나이프로 잡고 막 이랬는데. 아, 그리고 저그 고전바들은 그 했던 당시에는 잘못 느꼈는데. 지금 해보니까 너무 왔던 길 왔다 갔다 하게 많이 만드네요. 이게 참 왔던 길을 진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지.
그래도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만큼은 아닌데요. 그래도 지금 보면은 참 같은 구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. 그때는 이런 거잘못 느꼈는데 지금 해보니까 참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아이솔레이션 총 나오고 그래요. 근데 에일리언은 불사조. 그것도 그 인간들은 죽일 수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. 그 적이 에일리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적대하는 세력 막 이런 애들도 나오거든요. 그 방해하는 애들, 인간들을 막 방해하고 이러는데 걔네들은 총으로 죽일 수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. 근데 에일리언은 못 죽이죠. 깜짝이야. 마이크 UFO인가요? 알림 후원 감사합니다. 네. 깜짝 놀랐네. 네, UFO 마이크예요. 알림이 후원을 다 해주시고, 정말 감사합니다. 10배로요? 알림 20분 때 이내로 깨시면은 해드릴게요. 20분 때 이내로 기록 세우시면은. 가 좋기는 한가요? 저 영어 그냥 이거 스피드런 하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와요.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. 근데 아무 말도 안할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씨부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영어 잘 못해가지고. 좀 창피한데 그냥 외국인들이 말 걸면은 그거 씹을 수 없으니까 그냥 영어로 대답하는 거예요. 꼭 UFO 아니더라도 싼 마이크 쓰는 분들도 음질 되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세팅을 잘하면은 그 싸구려 마이크로도 좋은 음질 낼수 있기는 할걸요? 물론 저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죠. 그냥 UFO 굳이 안 쓰셔도 될것 같은데. 알림 음질 괜찮았던 것 같은데. 근데 마이크 쓰시나요, 요즘? 거의 노마이크 방송하시지 않나? 이걸 왜 주워? 어, you had this. Was it delicious? Was it delicious? 이거 악센트가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
악센트를 이상한 데 넣어가지고 좀. 그니까 돈가스인데 누가 돈가스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? Egyptian spice. Did you like that? 이번 아니네요, 이번에. 발음 자체보다는 악센트를 정확한 위치에 넣는 게 중요한데, 솔직히 한국에서 음성적인 부분에 대한 거 별로 교육 안 시키잖아요? 그래갖고, 단어, 악센트를 바른 위치에 넣는 게 그게 발음보다 중요한데, 그 악센트 위치를 몰라가지고요, 제가 잘. 암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참 스피드런을 하게 될줄 알았으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. 왜 여기 떨어졌지? 저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졌지? 솔직히 발음 같은 거는 좀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외국 애들도 그거 그 영어권 사람 아닌데 영어 잘하는 애들 발음도 완전 그 영어권 사람 같은 애들도 있기는 한데 발음 자체는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영어 발음 같은데 말은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. 발음은 어떻게 할수 없는 것 같고, 이제 좀 말이라도 잘하고 싶은데.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언어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얼굴에 철판 깔고 이렇게 말 많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죠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발음까지 그 정확하면은 좋겠지만
솔직히 발음 교정하는 거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. 아, 이거 계속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보면 아까 마이너스 1분 42초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분 35초죠. 아, 저거 색깔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는 건가요? 노란색이 좀 헷갈릴 때가 있죠. 이게 노란색이 시간. 시간 까먹었다가 그거 까먹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줄어들었을 때는 무조건 그게 이게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이게 구간별 최고 기록일 때도 그게 노란색이 나오거든요. 근데 저 노란색이 그거 시간 그 잡아먹 까먹고 있을 때도 뜰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으실 거예요, 그거. 이게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노란색이 뜨면은 그 구간별 최고 기록 나왔다는 소리고요. 그 빨간색인 상태에서 노란색 나오면은 시간이 좀 줄었다는 소리예요. 네, 맞아요. 플러스로 노란색 뜨면 헷갈리죠. 아, 또 돋벌렸네, 여기서. 원래 여기서 잘안 걸리는데, 아, 이번에는 계속 걸리네요, 그게. 너무한다 진짜. 저기서 녹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. 아까 했던 망론 빼고. 아씨. 저 아저씨 크림 스네드로 변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안 일어나네요. 이거 베리즈에서는 안 일어나나 원래? 이번에는 아이템 순서 헷갈리면 안 되겠죠.
What is it? What is spider? I don't know about Pokemon. Sorry. I only know Pikachu and the others, I don't know. Then 아이템 써서 헷갈리지 말자. 아이씨. 깜짝이야. 아, 여기서 불린다고 또 처음이네. 아, 진짜. 포켓몬이 나온 지 얼마 됐죠? 저 포켓몬 전혀 모르는데, 저는. 저는 원래 제가 관심 없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. 아, 이거 자꾸 물리네, 진짜. 오래됐네요. 오래됐네요, 저 포켓몬. 저보다 한 살 많네요, 나이가. 포켓몬이. 아, 여기 개 있으면 안 좋은데. 다크소울이었으면 이거 개한테 물리고 엘리베이터 못 탔겠죠? 네, 저 2000년생이에요. 저 목소리가 노성인데 2000년생이에요. 새학당님 안녕하세요. 아니요.
설마요. 저 이거 한지 얼마 안 됐어요, 저는. 저는 그냥 개인 기록 세우고 있는 중이죠, 지금. 저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 박하선 그 배우 박하선하고 목소리 닮았다는 소리 들은 적이 있거든요. 아직도 그런가요? 네, 이게 2002년에 리마스터된 게임인데, 리메이크된 게임인데, 그거를 리마스터한 거죠, 이게. 아, 물론, 그거 컷신 같은 거 나오면은요, 그거 CG 영상으로 된 컷신 나오면은 그래픽 구려지는데, 구린 거 나오는데요. 그 실시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? 아, 얘 싫어. 얘한테 주문하지 마. 이 게임이 자동 조준인데 자동 조준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, 저런 경우. 저 거미줄 없애야 되는데, 저 작은 거미한테 막 조준하고, 막 맘대로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가지고, 이 부분이 그래서 짜증나요. 저는 그냥 거미줄만 없애고 빨리 가고 싶은데, 자꾸 저 블랙타이거 쪽으로 막 이렇게 조준되고 이러면은 완전 짜증나죠, 진짜.
아까는 한칸더 밀었는데 안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또 왜 한 칸 더 밀어야 되지? 아, 또 왜 이래 이거. 네, 고전마을은 거의 퍼즐이에요. 그 인간의 적응의 동물이죠. 옛날에는 이러한 방식이 당연했으니까 그냥 별로 불편한 거 못 느끼고 했었죠. 이게 3D 게임이 초창기에 나온 이게 원작이 3D 게임 초창기에 나온 게임이다 보니까 시점이 이랬었죠. 저도 이거 하다 보면은 막 조작 막 꼬여요, 이거. 고전마을은 싸우는 게 거의 없어요. 적도 최대한 안 죽이면서 가야 되고. 이 시점 꼬이는 거 보세요, 지금. 조작 막 꼬이고 있죠. 거의 퍼즐 요소가 대부분이지 않았나? 아스테라님 안녕하세요. 맞았네. 네네, 리메 바투 리메이크 나오죠. 내년 1월이었나요? 아, 이거 왜 열어? 근데 바하가 원래 이런 게임이었고 바투도 초창기 게임이니까 시리즈 초기작으로 봐야 되니까 모르겠는데 리메이크도 이런 퍼즐 요소가 대부분인 걸로 나와도 재밌으려나요? 저희 집은 아무데도 안 가서 추석이나 평일이나 똑같습니다. 저희 집은 대학교 안, 저는 근데 원래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 이미 마쳐서 원래 그냥 학교는 원래 안 가요. 땡스 존우. See you later. Goodbye. Thanks for watching.
아까도 여기 왔던 것 같은데 벌써 또 여기 있네요. 아까 여기서 리사한테 맞고 뒤졌죠. 왠지 모르게 의문사를 했어요, 진짜. 왜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. 왜요? 진짜 아까 왜 죽은 거지, 그거? 아, 카카오팟이요. 유튜브는 빨간색으로 나와요. 카카오팟은 노란색이고, 보라색은 트위치. 아니요, 저는 남는 시간에 게임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. 바1 리메이크가 이거예요. 1 리메이크가 이거예요, 지금. 1리메이크가 원래 큐브판으로 나왔는데, 게임큐브.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갖고 이게 리마스터가 나온 거죠. 그 공포게임이었는데, 지금 보면 웃기죠, 원작은. 그 원작은 플스판으로 나왔어요, 96년. 96년이었나? 97년이었나? 그거 이제 2002년에 이제 게임큐브판으로 이게 리메이크 됐다가 이게 닌텐도랑 기술 협력했던 것 때문에 다른 기종으로는 못 나왔었어요, 이거는. 그러다가 이제 몇년 전에 이제 스팀판으로 나왔죠. 스팀판이랑 현세대 콘솔로 이제 그 리메이크한 거를 리마스터한 게 나온 거죠, 이제. 아, 진짜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. 또 죽는 거 아니겠죠, 거기서? 위험했다. 저한 발자국만 늦었어도 저 죽었을걸요. 떨어져서. 저 아까 여기서 제등 촉수 맞고 왠지 모르게 죽었는데. 이게 크리스로 하면은 웨스커가 어그로를 끌어줘서 괜찮은데, 배드엔딩 루트에서도. 이거는
질 같은 경우에는 베리가 저기 있잖아요. 근데 배드엔딩 보려면 베리가 죽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 리사랑 이제 혼자 1대1로 저렇게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서. 틀리면 죽더라고요. 아까는 데스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 등에 이상한 촉수 맞고 죽었는데 피 깎여서 죽은 건지 즉사기라서 죽은 건지 그게 궁금해요. 즉사기 맞아서 죽은 건지 아니면 피 깎여서 죽은 건지 그거나 좀 알고 싶은데. 깜짝이요. 여기가 마지막 고비죠, 이제. 이거 여기다가 이제 연료 담아와야 되는데 그 연료가 이제 그 크게 움직이면은 한 번에 터지는 거라 가지고. 하고 완전히 달리면 안 되는 건또 아니라서 이렇게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짜증나더라고요, 저는. 그냥 달리면 그냥 무조건 터지게 해주지. 이거 스피드런 할때 짜증나게 다른 사람들은 뛰었다 걸었다 잘하는데 저는 그걸 못해가지고 아 깜짝이야.
네, 그 좀비가 참 임팩트가 컸죠. 물론 그 장면도 리메이크에 충실하게 리메이크 됐죠. 1시간 4분 28초 나왔네요. 크리스랑 비슷하게 나왔네요. 크리스도 이 정도로 나왔는데.